네, 목포항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해안에 자리한 시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우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광 개마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서너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따금씩 세찬 비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자세를 낮춰야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속 22km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은 이곳에 잠시 뒤인 10시쯤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영광 서남서쪽 110km까지 태풍이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개마항에서 1km 정도만 더 가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해안에 자리 잡은 한빛 원전이 있는데요.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며 영광 앞바다를 지날 거라는 예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무등산과 지리산 등의 입산을 통제하고 시설물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광주 전남으로 가는 하늘길과 뱃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으로 가는 54개 항로가 통제됐고 제주와 서울 등으로 가는 항공편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대비에 나섰다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낙과 피해를 우려한 나주의 한배 과수원 주인이 수확 작업을 하다 나뭇가지에 걸려 숨졌고, 오늘 광주에서는 현수막을 미리 철거하려던 작업자가 기계 고장으로 10m 상공에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가 뽑히는 등 피해 접수도 계속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광 개마항에서 KBC 고울입니다.